가치를 빚다. 세상을 빛내다. 대전 충청 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별 안내에 앞서 한남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주요사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전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최대 6개의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한남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남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정원 내외 2,91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정원 내 모집 인원의 86%인 2,368명을 선발하며 정시 모집에서는 14%에 해당하는 387명을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전형별 모집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정원 내 약 65%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약 27%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세부 전형별 모집 인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원 내로 일반 전형에서 838명을, 지역인재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633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로는 농어촌 학생 전형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정원 내외 전형별 모집 인원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한남인재 309명, 지역인재 311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외 전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전 반드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형별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대표적으로 일반 전형, 지역인재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으며, 지역인재 교과 우수자 전형은 대전, 세종, 충청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른기회 전형,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등을 운영합니다. 이 전형들은 지원 자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살핀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한남대학교는 1, 2, 3학년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며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석차 등급이나 석차가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 또는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반영 비율입니다. 실기 종목 등 자세한 사항은 한남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또는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한남인재, 지역인재, 창업인재,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이 있습니다. 각 전형별 설명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비단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단계로 선발하는 전형은 일괄 합산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사범대학을 제외한 한남인재 전형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전형의 특징은 면접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단, 사범대학의 한남인재 전형은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계별로 선발하는 전형은 지역인재, 창업인재, 다문화 가정 자녀, 사범대학의 한남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4배수 선발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된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에 단계별로 선발하는 전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서류평가 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전형과 제출하지 않는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전형은 한남인재, 창업인재입니다. 지역인재, 다문화가정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만을 가지고 서류평가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1단계 합격자의 경우 반드시 면접을 응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평가 영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 영역은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입니다. 자유전공 학부는 전공 적합성 대신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각 요소별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의 단계별로 선발하는 전형 중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면접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평가는 지원자 한 명에 대해 두 명의 면접위원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으로 면접 문항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합니다. 면접 평가별 요소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 시 교복 착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접 시 본인의 성명, 출신 고교명, 친인척 및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정시에서 수능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인 스포츠 과학과, 미술 교육과, 융합 디자인학과, 폐하 전공은 수능 성적 이외에도 실기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별 점수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해 온 오프라인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아래 한남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또는 입학관리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빛낼 여러분을 한남대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